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있었던 특강 30분씩 해서 8번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너무 학문적이고 어렵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소개 동영상 한번 올렸죠. 그 다음에 오늘은서부터 이제 제 책을 가지고 하겠는데요. 그 책이 첫 번째 나온 2015년도에 나온 책이 아니고 이번 2021년 6월에 나온 그 영국에서 나온 첫 번째 책은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Awakening Through Literature and Film, 그리고 부제는 Into the Dancing Ligh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제가 뭐 사달라고 하는 것도 물론 아니고 그 없어도 됩니다. 그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는데, 저기,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영어를 다 읽지는 않고, 영어를 읽는 것은 이제 영어판에서 할 것이고, 한국판에서는 좀 설명을 한국말로 많이 하면서, 영어는 좀, 덜 쓰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 이제, 왜 우리가, meditative mind, why do we need the meditative Meditative mind, 그 명상적 마음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present age spirituality and films, 여기 parasite, joker and others, 기생충 영화에 대해서 기생충, 그 다음에 조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그 영화들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meditative mind라고 하면은 명상적 mind라고 할것 같으면 우리가 첫 번째로 가라앉히는 mind, 그러니까 원숭이와 같이 이나무에서 저나무로, 저나무에서 이나무로 막 움직이는 그런 mind가 아니고 평상심, 그 불교에서 마조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상심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걸 꼭 부디스트 불교식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건 뭐 저기 가톨릭에도 있고 또 그저 마음을 가라앉힐 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전 어떻게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우주적인 그런 마인드와 하나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통으로 하나임을 우리가 알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차차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그 저기 본문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면은 질문자가 질문을 하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제가 다른 장에서는 쓰지를 않았고, 챕터 1, 1장에서만 그렇게 썼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 나온 책은 Postmodern Ethics, 그 책은 Emptiness and Literature, 그 책은 굉장히 학문적인 책이었고, 그렇게 어렵게 쓰지 않으려고 해서 특히 첫 번째 챕터는 어떤 다른 질문자가 저에게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을 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왜 우리가 meditative mind, 평상심 필요한가? 그 다음에 흔히 이야기하듯이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 손들으라고 하면은 뭐 백이면 백다 손들고 천이면 천다 손들고.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다 그거야 당연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행복이 과연 무엇이냐, happiness가 무엇이냐를 따지고 볼 때에
우리가 서양의 철학이나 또 동양의 불교나 도교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그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좀 의미가 흐리고 퇴색되고 왜곡되고 그렇죠. Happiness는 잘못 우리가 알아듣고 있는 것이 뭐냐면 feeling of pleasure, 그냥 즐거운 감정, 그거를 이제 happy feeling이라고 happiness라고 잘못 알아듣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 보고 뭘 가지고 어떤 아이가 뭘막 가지고 싶다 했을 때 you have it now. 그거 있으니까 are you happy now? 그 이제 그거 가졌으니까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우리 어른들이 사실상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이라는 감정도 보통은 그렇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안정적이지 않고 또 스트레스 쌓이고 스트레스 쌓이는 부분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항상 이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제가 그 화면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죠.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그 Book of Movement, book, 혹은 Book of Changes라고 하는 그 주역에서 나왔죠. 이런 그 60 가에 64괘가 있고 그 가운데 인양 근데 보통 이렇게 평행 쪽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이것이 이제 보통 나타나는 형상이죠. 그왜 그런 거 하면 두 개로 항상 나누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이제 알아차렸을 때 어떤 대상을 알아차렸을 때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오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자마자 그저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옷이다. 뭐 이건 세계 지도다. 이건 뭐 머리다. 뭐 빛이다. 산이다. 이렇게 그건 우리가 다 배워서 하는 거죠. educated 된 것. 그런데 그것이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산 하면은 저 산이 아닌 것, 바로 저 산이 아닌 것, 온 우주의 저 산이 아닌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있음과 없음. 이건 동양과 서양이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있음, 뭐가 있다고 하면은 그 반드시 그것은 concept, 개념이고, 그리고 그 반대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항상 하나는 위에가 있고, 하나는 아래에 배치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항상 위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아래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질투를 한다든지 이러고 또 위에서는 아래를 보고 무시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멀티플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분화되는 건데 이거는 뭐 도덕경에도 벌써 그어 있고 도가도 비상도 거기서부터 두 개로 도를 도라고 부르면 도,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거기서부터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도를 이것을 이분을 도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분으로 나타나 있는 이상 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 세상이 돌아가는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 거기서 또 다분화 되는 겁니다. 멀티플리케이션이 이제 이렇게 다분화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차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이해하고 3살짜리 어린애한테도 잘 설명만 하면은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죠. 예를 들어서 줄반장을 어떤 아이가 혼자 하지를 않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 민주주의로. 그런 이야기는 유치원 학생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 현상으로서 이해하는 있다 없다 그 관념, 무엇이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는 하나의 개념이죠. 그다음에 이것이 없다 하는 것도 하나의 개념이고 이 개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 즉 불행하고 또 행복하고 즉 즐겁고 기쁘고 한 마음 대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지나 혹은 참나 뭐 그렇게 돼 있을 때 나는 진짜는 누구이며 세상은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할 때는 이두 개를 완전히 떠난 것을 가리키죠. 떠난 것. 그러니까 여기서 그이두 개로서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의 우월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인지를 다 떠나서 여기 볼수 있습니다. 요 한쪽은 이렇게 들어가고 한쪽은 올라가고 한 것이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현상적으로만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원래는 이 태극과 인과 음과 양이 하나죠, 하나. 하나인데 하나다, 뭐 없다. 그런 것도 역시 관념이죠. 그 컨셉트를 다 떠나서 있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이지 않고 또알수 없는 그런 근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상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없다고 할 수도 없지만은 있으면서 없는 거죠. ambiguity,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모든 현실을 만들어내고 그 현실과 내가 하나다. 그온 우주와 우주를 만들어내는 그 근본적인 힘, 그것이 갑자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크리스천적으로 얘기하면은 God. 그 다음에 우리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부다 마인드, 진리, 도, 타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냥 이름일 뿐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이름일 뿐이고 그 이름에 대치되는 다른 것이 들이 있죠. 그것이 아닌 우주의 모든 것. 그런데 그런 상대적인 것이지 않은, 즉 비이원성을 이제 가리키다 보니까 말이 확실한 말이 전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진리, 그다음에 ultimate reality, 궁극적 현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술과 서양 철학뿐만이 아니라 예술, 특히 문학에서 논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되도록이면 짧게 하겠고요. 바로 이 다음 유튜브에서 지난번에 얘기를 좀 했지만은 그 특강에서 얘기했지만은 짧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햄릿과 닥터 제킬 앤 미스터 하이드 그두 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